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이다운입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윤정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중에 윤정주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신 요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거래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요. 오늘 포착되는 종목들 눈여겨서 보시고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이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교육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핸드폰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종목이 포착이 되고요.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방뿐만 아니라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 종목 검색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검색기 교육 내용 잠시 후에 윤정우 대표님께서 직접 해드릴 건데 이 종목 검색기에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저희 상한가에 포착됐던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8월달 한 달 동안에만 36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어요. 전거래일에도 2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는데 STX와 YTN이 포착이 되었고요.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해 드렸어요. 이어서 또 누적 수익도 함께 보시면은 저희가 딱 6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SK하이닉스 정말 여러 번 방송 중에도 교육해드리고 또 여러분 요 우리 13시 방송에서도 여러 번 교육해드린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SK 오늘 고가 기준으로 12만 원을 돌파했고요. 포스코 DX는 저희가 8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2만 원대부터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는데 오늘 가격 한번 확인해보시면 4만 원, 그 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누적 2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삼천단 제약과 LNF 같은 경우는 오늘도 포착이 됐지만 현재는 탈퇴 신호가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 자세한 전략을 오늘 방송 중에 공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만 나는 이 정보를 얻어가기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시면요. 자세한 정보를 계속해서 얻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989 샵 3989 써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불기둥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요 불기둥 검색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어떤 종목이 포착되어 있고 어떠한 전략을 받아갈 수 있는지까지도 모두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요 전략과 종목 검색기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윤정우 대표님 모셔서 종목 검색기에 어떠한 종목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됐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점진적으로 강세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얼마요? 3,000포인트 이상, 3,100포인트 이상 뭐 그렇게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과 유럽 증시는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에 눌림목.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렇게 탄력의 탄력적인 흐름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일본, 여기가 유럽,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결코 나쁘지 않단 말이죠. 언제 그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결론은요. 결론은 국내 증시의 흐름, 뭐 자체적인 강세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은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만 탁 나와주면요.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거기에요. 우리는 지난주 내내 포스코 DX
금요일에도 포스코 DX, 월요일에도 포스코 DX, 오늘 기준에서 마이너스 4%에서 돌릴 때에도 포스코 DX, 2차전지 다 눌려 있어도 포스코 DX. 포스코 DX의 기준은 2차전지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의 기준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2차전지가 가니까 간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차전지 섹터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던 자금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성적인 분들은 90% 이상이 이성적이신 분들은 전부 차익 실현을 하신 상태입니다. 어디서? 2차전지 내에서.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 아직 위에서 매달려 있는 이유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그 자금들이, ETF 이런 쪽의 자금들이 몰려지면서의 간접 상품에서의 흐름, 그리고 MSCI, FTSE 지수에서 설정되는 범위의 비중,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또 코스아 50 지수에서의 시가총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형성되는 수급,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조정으로 연출될 수 있다. 결론은요, 오늘 하이닉스 재차 12만 원 공방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강세를 띄워줬고요. 그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도 12만 원을 넘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12만 원 공방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요, 52주 고가 12만 9천 원 넘길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견인될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IT 또 자동차 정상적인 실적, 정상적인 업황 개선폭의 종목군들이 활활 날아오를 수 있다. 그 포트폴리오 비중 채워놓으시고 지금 급하게 들여다보셔야죠. 어느 거요? 화면 한번 쫙 당겨갖고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뭐 시가총액 10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변동률이 있는데, 포스코 DX가 시가총액이 7조 4천억까지 올라왔어요. 7조 4천억. 쭉 당겨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DX의 지금 4만 9천 원 돌파, 오전장 고점 4만 9천 4백 원도 돌파, 그리고 나서 현재 고점이 4만 9천 5백 원인데 거래대금이 여전히 1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거래대금 5,900억이에요. 5,900억인데 변동률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 7, 8%뿐이 안 돼요. 변동률이 제한적이다. 어제도 거래대금 1위인데 어제 시가총액 두 배가 더 큰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비 변동률은 제한적이었다. 금요일에도 1조 3천억 터지고 거래대금 1위인데 변동률이 13% 제한적이었다. 자, 지금 세 종목이 있어요. 루닛, 나노신소재, 포스코 DX. 그중에 거래대금이 5,900억 터진 것이 누구예요? 포스코 DX입니다. 그리고 루닛, 나노신소재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종목 다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지금 시작하고 나서의 주가의 흐름이 얼마예요? 17만 1800원. 그리고 나노신소재가 지금 방송 시작하고 15만 92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가장 큰 화면으로 저희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나노신소재의 기준도 2400개 종목에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나노신소재의 기준에 전체적으로 15만 9200원의 기준에서 2400개 종목에서 지금 검색계 세 종목이 딱 뜬 거죠. 공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닛의 경우에도 2400개 종목에서 띄어져 있어요. 공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세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서 나노신소재가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해요. 나노신소재, 그죠? 들쑥날쑥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입 재진입이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편입의 설정을 가지고 가신다면 윤정두가 매수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2400개 종목에서 종목 검색기가 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진입 재진입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입 재진입 신호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입을 하셨다, 그럼 두 번 정도만 분할 매수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 3% 밀리면 손절을 하겠다. 이런 기준점만 명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루닛도 지금 17만 2천 원에 이렇게 떠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도 마감 때까지 거래되면 더 터져야 돼요. 사실은 2천억 정도씩 계속 터져 있어야 되거든요. 터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준은 거래대금 조금 못 미쳐요. 그럼 지금 거래대금 터지고 가장 강력한 게 누구다?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누구요? 포스코 DX다. 오늘 포스코 DX는요. 뒷부분에 교육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교육도 해드릴 거예요. 그 교육 받으시면서 야 내가 포스코 DX 왜 지난주에 13시 방송 팍스 연기 TV 13시 장중 실시간 방송 그리고 21시 야간 방송에 왜 포스코 DX를 3만 원대 3만 천 원 3만 2천 원에 왜 놓쳤을까 반성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편입할 수 있을까의 기준에 편입 설정이 가능하다. 왜요? 윤종두가 36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증권사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목 검색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 검색기에서 2,400개 종목에서 딸랑 두 종목이 떠 있는데 나노신소재까지 딸랑 세 종목이 떠 있는데 그중에서 거래대금이 1인데 편입 설정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만 분할 매수하세요. 지난주 대비해서 뭐 60%에 달하는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3% 수준의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손절 범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전략은 뭐 함께 하셔야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기준점을.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의 기준에서 들여다본다. 올해는 이제 벌써 8월 말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내년 그리고 25년도 실적까지의 기준. 2차전지는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 실적 기준이 2차전지는 순이익 부분을 굉장히 높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너무 제한적이다. 어떤 내용을 갖다 붙여놔도 2차전지 완성차의 리튬 가격 하향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성차의 보조금 지급이 각국 중앙정부에서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20만 원 미만에서 동네 창피하게 눌려 있잖아요. 근데 완성전기차의 성장성이 확장되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주춤거리는 흐름 속에서 2차 전지만 간다? 그건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어찌됐건 뭐 빨리 넘겨서 보시죠. 시가총액 극대형주 보시니까 아우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1조 이상짜리가 253 종목 STX가 최근에 검색기 계속 떴죠. 최근에 계속 떴습니다. 그 STX가 그 종목이 어제 상한가까지 가고 상한가 몇 번째입니까. 그 종목이 1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 1조를 넘긴 종목의 상한가 오늘 추가 폭등 19%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그런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변동률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업종 대표주 이게 뭔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 쌍크림 매수 제일 많이 한 거 누구요? 하이닉스 이거 언제 거예요? 어제 종가의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뿐이 안 나. 오늘은 아직 추식이 안 나와요. 어제 종가의 기준에서 2,740만 주를 매수했어. 7억 2,800만 주짜리 하이닉스를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 얼마요? 52.5% 그리고 대주 지분은요 33.9% 합산하면요 86.4% 거기에 기관 지분 플러스하고 개인 지분 4% 뺏어간 걸 감안하면은 올해 들어서의 60%의 초강세 흐름이 그냥 우연치 않게 나왔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왜 나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업황 개선. 전부 IT입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많이 두들겨 맞고 있지만은 엔비디아와의 관계 부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그 부분에 대해서의 기준이 또 잡히고 있는데 어찌됐든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외국인들의 집중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는 자동차. 이런 기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쌍끌이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방송해드렸잖아요. 이게 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엄청난 매집의 규모, 그 엄청난 매집의 규모, 주가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대비. 아이, 그게 아니죠. 주식수가 2억 주에 달해요. 2억 주.
주식수가 2억 주에 달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3만 5천 원대. 은봉 하나 제대로 맞았죠, 금요일날. 어쨌건 2억 주에 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7조에 달합니다. 7조짜리 종목이에요.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아니에요. 이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거든요.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누적적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 25%에 달하는 개인들이 5천만 주 뺏겼잖아요. 2억 주라고 그랬잖아요. 5천만 주 25%에 달하는 매집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붕괴가 돼도 고점을 계속 넘기려는 시도가 있어요. 하방을 일정 범위는 잡아줍니다. 마지막 자락에 살짝 이탈됐지만 결국은 시장이 요 정도 돌릴 때 시장은 지금 고점을 못 넘기고 있잖아요. 저 고점 못 넘기잖아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고점을 다 넘기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올해 들어서의 매집주 가장 많은 매집 쌍끌이 매집 누구?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IT에 집중.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집한 게 누구요? 현대차의 기준. 그들을 업종 대표주로, 그것을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으로 놓고 보면 무리수가 없다. 그 이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상한가입니다. 와 행복해요. 와이텐 오늘 매도 사인까지 나오고 와 종목 검색기 대박이에요. 와 포스코 DX 지금 49,300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쭉 루닛 나노신소재 다 있지만 포스코 DX를 우선순위로 잡는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1위 5만원 넘기는 흐름 나와야죠. 그리고 나서 이런 변동성 확장 종목 언제예요? 25일 금요일입니다. 25일 금요일날 엄마 포스코 DX 엄마 삼천당제야 지난주 금요일에 4만 원인데 오늘 지금 얼마? 이틀 만에 오늘 지금 얼마? 49,500원 5만 원 양에서 가고 있잖아요. 49,500원 와우 삼천당제야 오늘 9만 원 오늘 이 흐름이 검색해 빵빵 LNF요? 어제도 7% 폭등 시간에 5% 폭등, 오늘 5% 딱 폭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 신호까지 나와요. 그 흐름들을 가져가시란 말이야. 그 흐름들을. 마찬가지예요. 28일 월요일입니다. YTN, STX 상한가 포스코 DX, LNF 3000당제야. 이 81,500원, 아까 72,000원인데. 이게 검색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가 이렇게 뜨고 고점까지의 흐름, 상한가까지의 흐름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의 범위까지 요 기준을 한 장 한 장 보여드릴게요. LNF 같은 경우에 21만 7천 원 25일 날이요. 그리고 나서 25일 날 방송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머리 봐요. 머리 막 난리가 나 있지. 지금도 똑같아. 왜 우리 회사 앞에 미용실 왜 그러는 거야? 두 번 연속 막 이렇게 깎아놨어요, 머리를. 지금 다듬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종목군들 포착만 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이 잘 나와야 되죠. LNF 29일 날도 포착이 돼요. 28일 날 포착 또 되죠. 29일 날 또 포착되는데 여기서 꺾여질 때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옵니다. 이건 28일 거고 29일 거에 개장 초에 갭 상승 이후에 5% 수준에서 탈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되돌려서 재편입의 기준을 잡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당제약 얼마? 74,800원. 언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74,800원? 아니지. 목요일날도 나왔지. 72,400원. 그러더니 금요일날 또 나와 76,200원. 그리고 나서 어제도 또 나와요. 어제도. 어제의 기준에서 81,500원. 또 나오죠. 81,500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나와 있는 무료 종목 검색기. 무료 종목 검색기. 포스코 DX 46,400원. 지금 얼마? 49,400원 지금. 49,500원 찍었어요. 오늘.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29일의 기준에 3,000당제야. 와 나도 이거 좀 받고 싶어요. Y10도 오늘 또 포착되고 상한가 어제 들어갔는데 또 포착되고 꺾여. 전량차익 실현 신호까지. 3천당 제약도 탈퇴. 어떻게 해야 돼요? 탈퇴니까 차익 실현 해시죠. 개장 초에 포착돼서 올라와서 탈퇴,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Y10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작기 때문에 변동이 크죠. 그래서 교육용으로만 들여다만 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인 종목 기준에서의 개별적인 매매는 말리진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주가가 올라와서 4천억뿐이 안 돼요. 4천억이 작은 건 아니지만 윤종도 기준에서는 엄청 작은 거다. 변동이 너무 크다.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만 보셔야 된다라고. 오늘도 뭐 비우노 이런 종목이 있지만 개별 종목 기준에서만.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설명 간단하게 드립니다. 뭐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요 종목 수식에서 V1000, V1300 뭐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만. 요거 다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아두시고 불기둥 AI 탁 누르기만 하면 오, 3000당지약 72,400원. 오, 3000당지약 76,200원. 엄마 3000당지약 81,500원. 엄마 오늘 9만원 수준까지. 그럼 얼마? 72,000원에서 18,000원 올라왔네. 와우.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좋은 내용들 많이 설정해 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상한가 종목, 또 좋은 수익 종목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방금 방송 중에 HTS 화면에 요 세 종목 포착된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포스코 DX 49,000원에 포착됐는데 현재 49,500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노신소대도 159,200원에 포착됐는데요. 현재 16만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단기간 동안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포착됩니다. 지금 포착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이 종목들 따라갈 수 있을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은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겠고요. 전략도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딱 한 번만 안내해 드려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영어로 링크 그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내일장 장 시작 전부터 관심 종목 드리고요. 장 시작하면서부터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바로바로 올려드립니다.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요 세 종목 전략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989 샵 3989 써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불기둥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며 불기둥 AI까지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불기둥 AI가 포착해낸 종목들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상한가 종목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동안에만 36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어요. 전거래에도 2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는데 STX와 YTN 포착해냈고요.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교육자료까지 저희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이 수익률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12만원을 넘기기도 했고요. 포스코 DX 저희 장중방송에서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수익을 못 가져갔다 하시는 분들 오늘 빠르게 오셔가지고 포스코 DX와 같은 종목들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 오늘도 지금 장중에 실시간으로 포착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DX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이제 곧 윤정우 대표님께서 교육해 드릴 거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꼼꼼히 전략 받아가실 분들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하셔서 대표님 교육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일단은 요 부분 한번 보시죠. 지금 종목 검색기인데 조금 전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전에 49,500원이 고점이었는데 49,550원까지 빡 찍어줬어요. 지금 어때요? 48,950원? 49,550원까지 갔는데 49,000원에서 다시 공방이 나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3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다 25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죠. 그러다가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26만 주 매수예요. 그러니까 50만 주로 다시 매수 강도가 세졌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쓰는 프로그램 수급에서의 초강세 흐름. 그 기준에서의
포스코 DX의 위치. 아시겠죠? 지금 가격 분명히 잘 눈도장 찍어놓으세요. 방송 마감 때까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 루닛도 함께 병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요. 거래대금이 가장 활발한 쪽의 기준을 먼저 잡는다. 포스코 DX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완전한 7조 넘기는 이런 종목에서 기준을 잡으셨다면 그 다음 범위는 SX입니다. SX 어제 시가총액 1조를 넘겼어요. 그리고 오늘 19% 추가 폭등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꺾여졌죠. 차익 실현의 범위. 자, 보겠습니다.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에 오늘 날짜 대비해서 거래일수로 10거래일 전이에요. 10거래일도 안 되죠, 사실은. 17,100원입니다. 17,100원에 어떻게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17,000원, 17,100원, 17,520원.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받으셔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를 다운받아 갖고 계시면 윤정두가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때 아 이거 뭐 다 지나진 걸 왜 보이죠? 다 지나간 걸.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핸드폰 촥 열어서 자 지금 종목 검색기 뭐 나오지? STX 얼마? 17,520원. 이거 얼마? 오늘 41,650원. 불과 며칠이에요.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변동이 나오는데 자 16일 날 13시 방송에서 18,960원입니다. 어? 아니 16일 날 오전장에 17,520원 여러분들이 핸드폰 갖고 계셨으면 다운 무료로 받으셨으면 17,520원에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한미반도체 48,000원? 63,000원을 넘겨요. 지금이야 이제 55,000원대 공방이지만 STX 그리고 1시 13시 방송에서 18,960원 검색기 딱 뜨죠. 지금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건 이 핸드폰 버전이에요. 그리고 상한가입니다. 2만원. 오늘 얼마? 41,650원을 찍는다니까요. 그 과정을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뭐하겠어요. 어? 일일이 다. HTS에 나오는 것도 조금 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PC 버전이란 말이에요. 41,650원 오늘 17,000원대에서부터 지금 넘기고 넘기고 계속 넘겨도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여다보셨어도 다 수익입니다. 오늘 기준에 41,650원 VI 발동이 걸려요. VI 발동.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드려요?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립니다. 41,650원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1조 이상짜리의 기준에서는 1-2% 밀리면 50% 차익 실현해야 된다. 요거 요 자료 제가 수정해서 다시 드릴게요. 요즘 변동성이 또 커졌으니까 요번에 일요일 날 온라인 교육 강좌를 한 게 있어요. 그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요 수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거 수식 바꿔서 방송 원고도 바꿔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미만의 변동에서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매도의 신호까지 완벽하게 잡혀 있었다는 거죠. 요 자락이에요. 요 자락에서부터 17,000원대에서부터 장악형이 뜨고 나서 상승장악형 또 상승장악형 그리고 나서의 흐름 변형세 빼령 그리고 나서의 흐름 요 자리에서 꺾여 내려오면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거 꼭 명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수익 아, 그 이상의 수익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죠. 명확하게 차익 실현 범위까지. 잘 보세요. 36년 된 증권카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에서 수만 명과 함께 1억짜리 리그를 1억 원짜리 수익률 대회, 실전 투자 대회를 진행한 거예요. 거기서 10주 만에 7,681%. 이게 전 세계 기록입니다. 10주 동안에 76배 수익을 공식적으로 낸 건 전 세계 기록. 공식적인 대회에서 1등 한 거. 이게 최고의 기록. 우리나라 두 번째 수익은요. 2,000% 수준인데 그것도 다 박탈이 됐어요. 자격이. 이건 그대로 유지입니다. 이런 수익률 대회 우승을 7차례. 파생과 주식에서 7차례. 유일하죠. 없어요. 그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 10권 내고 그 도서가 전부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로 쓰이고 파생 주식 교육을 담당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지금의 현재 KRX 2005년도에 교육을 하고 또
금융투자협회 초청 강사로 강의하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검색기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36년 노하우가 검색기에 다 들어간 거고 증권사의 기술력이 여기 포함된 거고 결론은요. 결론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런 종목군들이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는요. 차익 실현 범위까지 명확하게 뜬단 말이에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6,590원. 그러고 나서 상한가의 기준. 그러고 나서는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까지 명확하게 교육을 통해서도 또 고점 대비해서 밀려내려올 때 탈퇴 신호까지의 기준에서.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밀리면 다 판다고. 개파락 나온다니까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냥 폭락이에요. 결론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사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사인. 이거 잘 보시면은 탈퇴 신호, 탈퇴 진입 시간, 등락 유례 기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STX 같은 종목, 그 밖에 상한가 종목 잡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매도의 기준에 자동 매도의 기준까지 잡아내실 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다운받으시고 스마트 매매 누르시면은 그러면 자동 매도까지 기준이 잡혀요. 결론은요. 전부 무료입니다.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나머지 시간 20분 동안에 보다 또 좋은 종목 잡아갈 수 있기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종목 검색기 대표님께 교육 잘 받으셨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종목 검색기는 HTS 화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 보내주셔서 신청하시는 검색기는 핸드폰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종목이 나오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종목을 검색해 나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검색기 사용하시는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989 써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 불기둥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불기둥 검색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무료로 이 검색기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종목 검색기이긴 한데요. 상한가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왜 아깝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실 것 같아요. 상한가 종목이 8월 달에만 36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는 날은요. 하루에도 5개 상한가 종목이 나오기도 하고요. 8월 1일, 8월 첫 거래에도 4개의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STX 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상한가에 올라갈 때마다 종목 검색기에 포착됐고요. 전거래일에도 STX 포착되고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상한가에 포착되고 올라간 종목이 또다시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오셔가지고 이 상한가 종목들도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들 중에서 또 누적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2만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누적 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방금 포착됐던 모습 확인해 보셨죠? 누적이 200%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2차전지 이 랠리 때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또다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4만원이 넘어갔습니다. 5만원 공방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나는 2차전지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만 갖고 있다. 나 2차전지 또다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내일장부터는 장 시작 전부터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영상으로 모아놨으니까요. 문자 보내셔서 이 영상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정은 대표님 다시 모셔서 요 교육 이어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정 대표님 다시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색기에서는요, 포스코 DX가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탈퇴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에 편입을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고, 고민을 한다고 했어요. 고민. 두 번째 기준은 진입을 여기서 했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편입 단가 대비해서의 기준에 손절 범위까지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포스코 DX의 경우 순식간에 너무 밀고 내려가는데요. 그죠? 47,550원까지. 일단 잠시 멈춰 계세요. 이러면 멈춰 계시는데, 프로램 쪽에 매수 부분이 25만 주 정도 나왔다가 그게 3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다시 프로램 쪽에서 매수 규모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만 주, 27만 주까지 들어왔던 부분이 지금 20만 주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20만 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무엇이 물량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기술적인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검색기에서는 딱 탈퇴 신호가 나와요. 근데 지금 바로 이 기준에서의 분봉에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탈퇴 이후에 멈춰져 있죠. 탈퇴 종목은 삭제를 해놔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 분봉에서 저점을 찍은 구간 47,400원 대비 2%. 얼마입니까? 47,400원 대비 2%면 48,500원 수준. 48,500원 수준으로 돌려진다? 그렇다면 추가 편입의 관점. 나는 조금 일찍 사고 싶어요. 1.5% 그러면. 얼마? 그러면 48,000원 돌려지는 구간에서 2차 편입. 아까 여러분들이 49,000원 수준 그 전후에서 매수하셨잖아요. 그럼 48,000원 수준에서 2차 편입. 평균 단가로는 얼마? 48,500원. 거기서 3% 밀리면. 그러면 46,000원대 기준에 최종적인 손절, 최종적인 차익 실현 이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재방송, 녹화방송 한번 더 보세요. 지금 뭐 시간 없는데 한꺼번에 다 대처할 수는 없죠. 지금 기준입니다. 47,900원이에요. 48,000원입니다. 이 기준 잘 보시고 포스코 DX의 내용을 빠르게 들여다봅니다. 지금 테슬라의 영향력 부분, 지금 뭐 시간만 많으면 뭐 한 시간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테슬라가 정확히 2020년부터 날아갑니다. 2019년도에 강세를 띈 거는 전체 시장의 강세에 준하는 흐름이고, 2020년부터는 엄청난 탄력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전기차 테슬라가 힘을 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윤정도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기준에서 대선의 기준도 보셔야 돼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죠. 양당이죠. 그 기준에 공화당은 전통에너지, 그리고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공화당은 전통에너지 기준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민주당은 친환경 부분을 신경을 써요. 왜 그럴까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그렇게 받아옵니다.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나죠. 그리고 그 무기를 팔고 원유 사업을 장악하고,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그렇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이 되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대선의 기준에 설정이 잡히죠. 그때 1월부터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얼마? 41%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승기가 넘어갈 수 있고 정권이 바뀔 수 있다. 그 기준에 친환경 부분에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기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부분도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업체들, 테슬라의 강세와 전기차 업체들의 관심, 거기에 2차 전지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LG 화학의 기준, 2차 전지의 기준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이 된 게 2020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테슬라는요, 시가총액이 지금 글로벌 시장, 또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결론은요, 테슬라의
고점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 이런 분들이 방송 나와서 굉장히 시청자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테슬라의 고점은 2021년 11월입니다. 그때 이후에 반토막 나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는 어마어마한 폭등 내리죠. 그것을 전기차 테슬라의 성장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도 좋은데 완성차가 못 가는데 부품업체가 간다? 조선주가 못 가는데 조선 부품업체가 간다? 그건 아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소부장이 간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기준에 2차 전지는 개별 종목으로 본다. 언제 이후에요? 7월 26일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들이 터져줬을 때 종목별 포스코홀딩스가 8조 원이 터지는 그리고 꼬리 달려서 변곡일에 최정점에 달했을 때 그 이후의 기준에서는 안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4조, 에코프로 BM 5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3조 그 거래대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이 10조 전후 수준이었죠. 근데 종목 하나가 8조가 터졌단 말이에요. 최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포스코 DX는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철저히 포스코 DX는 이슈 부분, 코스피 이전의 이슈 부분으로 접근한다.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호재냐? 아니에요. 이것도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에 들어가고 선진지수로 편입이 됐을 때 그리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세제 혜택이나 많은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펀드멘탈을 개선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주가를 폭등을 시킨다? 삑삑삑 그건 아닙니다. 그 이슈를 명분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그때 보는 거예요. 우리가 4월 13일 얼마요? 11,000원. 4월 14일 얼마요? 12,000원. 4월 17일 상한가 15,000원. 4월 18일 추가 폭등 19,000원. 그게 1차 차익 실현입니다. 방송에서 다 오픈해드리고. 2차는요. 그 이후에 재차 편입의 기준을 잡아내고 6월 달에 다시금 13,000원. 6월 16일입니다. 종목 검색해서 빵! 13,000원. 그리고 나서는요. 7월 20일 29,000원. 그리고 나서는요. 이게 45,000원 이상 올라가요.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주가는 거래대금과 함께 선행 동행한다. 다시금 거래 터지고 8월 17일날. 7월 말 다 끝났잖아요. 우린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8월 17일날 3만 400원. 지금 얼마? 49,550원 찍고 눌림 폭에 48,000원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이 너무 많이 또 출회가 돼서 26만 주 매수, 27만 주 매수해서 한 12만 주 나왔어요. 그런데 거래 대금은 1위야. 전일 대비 강세야. 그렇다면은 분할 매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는다. 이게 언제예요? 17일에 3만 350원. 여러분들 핸드폰에 또 32,000원. 이게 언제부터예요? 지난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아, 화요일부터인가요? 방송화면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계속 21일 월요일부터 22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어제까지도 계속 포스코 DX입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입니다. 조금 전에 얼마까지 밀려 있었어요? 37,400원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38,000원 공방 계속하고 있어요. 이 포스코 DX입니다의 검색기에서의 포착 그리고 나서의 추가적인 강세. 왜 올라요? 2차 전지 삑삑삑삑삑삑삑. 왜 올라요? 거래소 이전. 아이 삑삑삑삑삑삑삑. 거래소 이전이 모멘텀이 돼서 거래가 금요일, 월요일, 오늘 화요일까지 우리나라 거래대금 1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방향성이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의 확장이 위로 나오고 있다. 만에 하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윤종두가 설정해드린 내용과는 다르게 미끄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 저점 물량, 그리고 오늘 만약에 방송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 범위까지도 명확히, 손절 범위까지 명확히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4%까지 밀려 내려갔었어요? 그걸 돌린 겁니다. 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이에요. 장학형 이후의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혼란스러워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의 추세의 범위는 거래대금을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을 육박하고 고점을 넘겨놨어요. 그리고 금토일 거래대금 최상위 1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결론은요? 결론은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요 기준까지 설정하시고요. 한 번 더 보여드려요. 검색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얼마였어요? 47,400원까지 방송에서 보셨죠? 지금 48,000원 공방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 몫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전체 안내상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검색기 방금도 보고 오셨죠? HTS 화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 가시는 거는 핸드폰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종목이 나오는 간단한 종목 검색기니까요.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에 샵 3989, 샵 3989 써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 불기둥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종목 검색기 빠르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내일장부터는 검색기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윤정은 대표님 바로 모셔서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들여다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포스코 DX 봅시다. 얼마요? 48,100원. 조금 전에 얼마까지 밀렸어요? 47,400원. 아이고 공포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후번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 범위 잡으시고 올라가는 이유요? 이슈가 불거져서 명분을 잡고 거래대금 우리나라 현재 1위, 어제 1위, 금요일 1위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오면서의 변동성 확장이 윗방향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만약에 다시 곤들박질 치면 그때는 뭐 손절 범위 명확히 보셔야 돼요. 자, 하이닉스 기준 보시면서의 기준인데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흐름과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릴 텐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21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거. 박성규 TV에서 21시에 다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요 흐름, 4개월째의 흐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전체 월봉에서의 흐름, 그것이 하이닉스의 전체 월봉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요 부분의 흐름이 또 요 부분의 흐름이 엔비디아와 똑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요 최근 4개월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전체 추이 부분. 결론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기면서 반도체 업체 중에서 1조 달러를 넘긴 유일한 업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성장성의 부분이 전체 반도체 업체들의 성장성과 실적을 잡아당겨준다는 거죠. 그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업황이 내년 또 25년도에 상상을 초월하는 업황 개선 폭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건 윤종도의 전망이 아니잖아요. 전체 시장에서의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12만 원 공방까지 다시 나와줬어요. 12만 9천 원이 52주 고가예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치 고점 뛰어넘고 있는데 왜 하이닉스가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쌍끌이 매수 1위입니다. 2,800만 줄 매수했어요. 4%의 매집입니다. 검색기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떠줍니다. 자, 저는요. 21시 방송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